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남은경 선수가 되겠습니다. 세롯돌의 클라이밍 클럽 소속인데요.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령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네. 예, 최고령 선수고 남은경 선수 예, 자제분이 네. 또 지난해 군에 입대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남은경 선수를 보면은 항상 모든 대회에 꾸준히 또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꾸준히 그 일반부로 예, 지금 출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항상 출전하실 때마다 굉장히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네. 그 성적을 올리고 계세요. 네, 또 성격은 나긋나긋한데 이 또 와일드한 바위 등반을 즐긴다는 네. 네, 그렇죠. 예, 바위 등반도 그 굉장히 많이 즐기시고요. 네. 또 뭐 평소에 훈련할 때 또 네. 김승현 선수랑 또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래요. 예, 아, 같은 훈련장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남은경 선수의 또 최고의 장점이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구력이고요. 남은경 선수는 그 대신에 이제 좀 그 폭발적인 네. 파워는 좀 없어요. 예, 네. 그렇지만은 어느 선수 못지않게 네.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루트 쉽지 않지만 또 그 장점인 지구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또 홀드들을 돌파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경 선수는 또 그 지구력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 경사도가 약한 면에서 네. 오랫동안 등반하는 예, 네. 그런 루트를 만나면은 남은경 선수는 네. 뭐 충분히 완등도 그렇죠.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 경사가 네. 이제 많이 질수록은 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벽은 이게 루프가 굉장히 좀 네. 심한 예, 그런 경기벽이라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고민이에요. 네, 보는 입장에서도 경사문이 굉장히 저보이는데 또 직접 오르는 선수가 느낄 중압감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남은경 선수 이제 노란색 네, 네 노란색 볼륨 구간 예, 지금 루프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레스트 포인트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충분히 좀 예, 정비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펌핑을 풀어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은경 선수 침착하게 네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남은경 선수 지금 등반 속도가 좀 빠르네요. 네. 지금 레스트 포인트에서 조금만 더 휴식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뭐 그래도 남은경 선수 뭐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남은 무브스 충분히 소화해낼 수는 있죠. 네, 곧 이제 초록색 버블 구간을 지나면은 네, 루프 구간이 나오게 네, 됩니다. 그렇죠. 예, 루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 구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네, 예, 지금 그 약간 좀 볼더링 형태의 네. 그런 다이내믹한 무브를 요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큰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데 남은경 선수 예, 큰 동작을 선택하지 않고 네. 예, 가까운 홀드를 선택을 네. 하네요. 위험했어요. 지금 예, 몸의 중심이 좀 흔들렸는데요. 지금 예, 굉장히 네. 위험했어요. 남은경 선수 네. 아쉽네요. 역시나 예,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 추락하고 맙니다. 네, 지금 남은경 선수가 마지막에 왼손으로 잡고 있던 예, 네. 저 홀드가 오픈 방향이 2시 오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왼손을 갖다 게스통으로 완전히 돌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왼손에 체중을 실지 못해서 결국에는 추락을 하고 마는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남은경 선수의 기록은 30 노말이 되겠습니다.